그리운 나의 어머니. 늘 식사 때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기도드리지만 잘 지내고 계시죠? 어머니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지도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나 싶더니 이제 곧 쌀쌀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지만 제 힘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던 어머니와 함께하던 어린 시절들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해지곤 합니다. 어머니의 철부지 막내는 이제 60이 넘어 자전거를 타고 서울대로 출퇴근하던 저를 지켜보시던 그 시절의 어머님 연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장도 하고 그렇게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던 거 생각나시죠? 물론 그 옛날 시대에도 자식의 교육에서는 누구보다 앞서 나가시던 어머니의 넘치는 교육열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셨으면 아마 또 많이 기뻐해 주실 텐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하늘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도우셨는지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서울교총 회장, 한국교총 회장, 현재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교육계의 대표성을 띠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늘 어머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생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리더십을 떠올리며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더욱더 생애 있는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지금처럼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생을 다해서 다시 뵙는 날까지 항상 평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2017년 10월 11일 항상 부족한 아들 안양호 드립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중간에 울컥하셨는데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쉽지 않은 고비였습니다. 뭐 눈물이 좀 많은데요. 네. 오늘은 뭐 잘 진행을 이끌어주셔서. 막내 아들의 진심이 가득 담긴 훌륭한 편지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추억을 더듬어 보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 프로에 대해서 지난 구정 때 우문길 선배님이라고 언론인데 그분이 이 프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지금 술은 끊었지만 술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근데 우 선배님이 저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기쁘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어머니하고의 대화인데 어머니를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뭐 공명심이 아니라 아들로서 이 어머니에게 못다한 뭐 사실 효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기회를 가지셨네요. 제가 이후에 좀 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삶을 더 살 수 있는 오늘 이 기회에 보답하는 길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님 뜻에
잘 따라가는 아들이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되도록 이후에 60인생은 제가 봉사하는 삶을 더 지금도 네. 뭐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네. 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정말 불교TV에 네. 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사장님 네. 앞으로 많은 활약해 주실 것을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봉사하는 삶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장학재단의 안양옥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위풍당당한 롤 모델로서 에너지원으로 자리하셨고 또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는 아들이 늘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계시는 또 한 분의 어머니를 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어디에서 기대고 어디에서 쉬실 수 있을지 혹 여러분 곁에 정말 행운으로 어머님이 곁에 계시다면 오늘은 어머니께 어깨를 한번 빌려드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